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정말 연약한 자 같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삶 가운데 주신 함께하신 그 은혜들을 나눌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에게 주신 이 삶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들이 동일하게 또 더 큰 은혜로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도 괜찮죠, 목사님? 예? 소리 괜찮죠? 예. 위로도? 소리를 좀 돌려봐. 자, 오늘은 먼저 간증이 앞서서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6절.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과 주관이 강한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윤리 도덕이나 나의 이 모든 생각과 체험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게 결국은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은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네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은 너를 괴롭히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다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요,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치 않고 나의 주변과 상황들을 복종시키고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이 우리 뭐 내가 변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성령교회에 이제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에 있어서 이제 애들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좀 시민권을 좀 따고 싶었어요. 사실은 애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가 세 명인데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자인데 위에 둘 애들은 이제 영주권자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 20년 전에 이제 애들하고 이제 시민권을 따려고 이제 신청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애들은 한 6개월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날 서류를 해서 한날 한 시에 같이 넣었는데 애들은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저는 2년을 기다리다 나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죠, 뭐. 그런 이민국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랬는데, 이제,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보게 된 게, 뭐, 목사 사모니까 제일 처음부터 뭐, 말씀 보고 기도했겠지 하는데, 저 사실은 이 말씀 보고 한 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목사 사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말씀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는데, 참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자매님을 도전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이제 순복하기로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함을 견디지 못하게 나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목사 사모이면서 내 이중적인 삶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저의 개인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한테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는 내 죄가 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복하며 잘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남한테 내가 조금 안 좋게 했던 이런 말이나 마음들이 있었으면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또 뭐 5년, 10년 지났더라도 전화를 해서 이제 내가 하고 했는 가운데 그때가 이제 시민권을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우연히 또 읽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서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세계 각국이 흩으셨잖아요. 근데 에스겔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국 땅으로 드려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시민권을 따려면요 지속적으로 몇 개월을 거기에 거류를 해야만 돼요. 한국을 자꾸 나갔다 왔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목사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회는 이제 내가 좀 허락은 받았지만은 좀 이렇게 몇 개월 동안에 내가 이제 있으면서 시민권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으로 만들려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보고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시민권을 안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왜냐 한국 들어가 버리면 이제 continuous residence 해가지고 이제 이게 끊겨요. 이제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 기간이 끊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때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안 했으면 그 말씀 안 주셨을 텐데 내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하니까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민권 그럼 안 주시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시민권 포기하지 뭐 사실 좀 아깝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처음 쓰니까 약간은 긴장이 되니까 보기 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때가 2003년도 12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나보고 한국 들어가라 하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근데 시민권 참 아깝다 그죠? 이러면서 뭐 하나님이 들어가라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12월 초였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애들 이제 뒷정리 좀 해주고 1월 11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004년 1월 11일 날 비행기표 예약해놓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딱 목사님한테 이제 비행기표 끊었다 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인가 한 2, 3일 뒤에 그걸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는 애들이 한 6시 반쯤 일찍 학교를 가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데려다 주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어서 이제 집 전화가 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 전화를 이렇게 받으니까 한국 사람인데 제가 이제 미국 이름은 정명이거든요. 남편성을 따라서. 그래서 정명이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대구 사는데 경산우체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와서 자기가 이제 경산에 있는 우체국인데 내가 자네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주소를 왔던 대로 다시 돌려보낼까요? 안 그러면은 다시 정정해서 내한테로 보낼까요? 이러더라고요. 그 주소가 잘못 갔으니까 다시 정정하면은 또 딴 데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이게 노란 봉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노란 봉투는 관공서에서만 통용되는 이게 봉투여서 되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봉투라고 하니까 이게 이민국에서 왔구나 하는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소 정정해서 내한테 보내지 말고 내가 그리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당장 달려갔죠. 갔더니 이제 급해서 이제 봉투를 열어봤더니 12월 28일 날 인터뷰를 오라는 거예요. 시민권 인터뷰를. 그렇게 2년을 기다려도 안 되던 이제 이 시민권이 이제 오라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참 이상해서 이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니까 이분이 원래 경산 지역에서 우체국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는 쉽게 말하면 뭐 김천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경산에서 이사하신 미국 분이 병가가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 6시부터인가 12시까지 자기가 그 대타로 이제 그래서 일해주기로 한 그 경산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한국 분이니까 막 이렇게 주소를 하다가 딱 보니까 마지막 라스트 네임이 정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근데 봉투가 노란데 이거 되게 중요한 봉투인데 이러다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거를 이렇게 아 다시 안 돌려보내고 자기가 이 사람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폰북을 다 뒤졌대요. 라스트 일정을 다 뒤졌대요. 그래서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아 내가 오늘 당신은 내 천사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었고 또 그분이 거기서 그 시간에 딱 내 메일이 도착하는 그 시간에 거기서 일을 안 했더라면은 제 거는 이제 시민권은 영 날아가는 겁니다. 시민권이 뭐 그렇게 그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당시로서는 조금 이제 갖고 있으면 좀 편리한 게 있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시민권을 이제 땄어요. 인터뷰할 때도 너무 쉽게 보통 분들은 뭐 이렇게 안 주려고 해가지고 막 3시간씩 4시간씩 막 서로 악역 이게 서로 막 이렇게 말로 막 그거 하고 이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쉽게 땄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내가 시민권 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시민권 갖는 거 안 갖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딱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떨어뜨리겠다 했을 때 이 중요한 거 포기하고 갈 수 있겠네 했을 때 거기에 예스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냥 형통함으로 내한테 주어진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라.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내가 만약 시민권을 꼭 갖고 싶은 것, 또 아니면 돈과 명예를 꼭 갖고 싶은 것, 안 그러면은 뭐 남편, 또 자녀, 뭐 사업 망하고 자녀 망하고 이 모든 나에게 복종 찾는 상황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는데 네 복종이 온전히 될 때. 근데 우리는 그 나의 복종을 온전치 않고 주위의 상황을 복종시키려고 하다가 우리는 전쟁이 나고 파산이 나고 병이 나고 다 이제 깨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시면은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 삶이 참 이렇게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때로는 상황이 안 풀리더라도 내 안의 결박이 풀어지고 내 안의 상황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했는데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는 게요.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돌려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이 또 내 열심으로 내 뜻대로 기도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면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멘.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앞에 1절에 뭐 따르지 아니하고는 빼버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자는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뜻을 깨닫고 감동으로 그 뜻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그것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또 보면요. 사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돼 있죠. 자, 그냥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이 문장에서 이 악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악인들은 누굴까요? 그러면요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도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사업이 좀 망하고 아프고 이러면은 막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평강과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악인, 크게도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악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이제 망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삶이,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설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우리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줄 때도 있고 주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웃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에스겔에게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말로 고하라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문 닫고 들어가래요. 네 혓바닥을 네 심장에 붙게 하시겠대요. 또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뭐 착하고 무조건 착하고 선하게만 산다고 하는데 무조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늘 양식, 육의 양식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저기 보면은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치료할 때 성전에서 때로는 숨어서 도망가시는 꼭 살려고 하시는 사람분처럼 도망가실 때도 있지만은요. 또 둘째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제 유다를 통해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다 아시고는요. 가고 내가 그라고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라고 죽으러 또 나가시거든요. 어떨 때는 숨어 나가시면서 어떨 때는 또 나가셔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잠깐 요 성경 구절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제가 올 때 성경을 안 가지고 이제 성경이 5장 24절 5장 24절에 보면요, 5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요, 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5장 17절 찾으셨어요? 보면요,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멘. 근데 똑같이 22절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은 똑같이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블레셋 사람들 똑같이 올라왔대. 어디에? 르바임 골짜기. 전에 왔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쟁합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지. 올라가서 전쟁 나가잖아요, 금방요. 근데 다윗은요, 다시 올라왔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올라왔는데도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우리는 전에 아 이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했어. 오늘도 그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해야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아멘. 늘 말씀으로 묻고 기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광야에서 노뱀 그 불순종에서 물려 죽을 때 노뱀을 치다 보면 살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노뱀에 절하고 사람들이 숭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없애버렸거든요. 그걸 노수단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옛날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그 은혜로 하나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았지 하고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장 23절에 보면 똑같이 올라왔는데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어? 전에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방법이 달라요. 올라가지 말래요. 근데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옥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래서 승리를 했거든요. 아멘. 그 다윗은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게 다윗 바세바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는 이제 묻자와 여호와께 묻는 게 이제 별로 없어요. 이 뽕나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는 그런 또 제 개인적인 삶의 이제 감정인데 제가 이제 정말 남한테 부탁하기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이 부탁을 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안 좋아질 그런 부탁이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그 사람 걷는 소리가 듣거든 공격하라는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뽕나무 소리가 나무 걷는 소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인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부탁과 말을 해야 될 사인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꾸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격할 시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반이 딱 지나서 우연히 이제 그 사람과 얘기하는 가운데 거기서 먼저 얘기를 딱 꺼내는데 머릿속에 아 이거 뽕나무 나무에 사람 걷는 소리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딱 꺼냈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그거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참 이렇게 해결이 잘 된 그런 문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통독을 하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는요. 빻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먹었잖아요. 그죠? 제사 지낼 때도요. 그 곡식 같은 거는요. 하나님 뭐 기름에 볶기도 하고 뭐 어떻게 뭐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처럼요. 말씀은 통독을 해도 되고 뭐 묵상을 해도 되고 외워도 되고 정말 매일 이렇게 또 이렇게 큐티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 너무 신앙생활에 우리가 뭐 교회만 오면 십일조하고 뭐 봉사하고 여기에 너무 그게 초점을 맞추는 거 하느니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거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되어지고 난 다음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쁘고 즐겁게 받으신 하나님의 이제 제사가 되는데 이사야서 5장 13절 잠깐만 안 찾으셔도 되는데 이사야 5장 13절에도 보면요. 제가 성경책을 내가 한 15년을 내 손에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데 이상한 60점도 넘어가니까요. 아 이제 미국에서 올 때 아 성경책 꼭 넣어가야지 하고 딴 거 잠깐 하다가 했는데 그만 다 잊어버려 성경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할수없이 하나 샀어요. 근데 책을 사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옛날에는 이 말씀이 요 페이지 어느 정도 있겠다 이런 게 있고 딱 찾기가 쉬운데 이 딱 바뀌어 놓으니까 제가 조금 힘든 게 그렇죠?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호세아서 4장 6절에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정말 외우는 그 말씀의 본체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도 외우면서도 그리스도가 영으로도 아니고 육으로 그 실체를 못 알아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이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말씀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첫째 많이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필사도 하신대요.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은 스마트폰 갖고 놀듯이 네, 여러분들 성경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 무슨 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게 이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저도 어떤 사람한테는 약간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세요. 지금 뭐야?
세상의 모든 세움 제도를 주를 위하여 승복하되 이런 말씀 하나 주시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말씀들이 자기의 말씀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늦었네요. 우선 5분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3장 14절에 보면요. 아, 그 위에부터 12절부터 읽을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읽었을 때 이사야의 성경에 그대로 이제 예언된 걸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성경을 외우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도대체 지금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메시아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 오신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똑같다 너희들. 지금 바로 그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말씀도 외우고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내가 와도 왜 모르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거래요. 그 완악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이 옳기는 옳아. 맞아. 그런데 대상들과 바리새인들과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자기의 기들 것을 내려놔야 돼. 다 포기해야 돼. 있는 걸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잘 고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요 절대로 말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너무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내 거 다 주고 맨날 나가서 이제 뭐 선교사나 가고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였던 제일 처음에 그 20년 전에 시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지 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차차 열려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치료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아직도 저에게는 밖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주라 하면 주고 하는데 내 안에 나를 부인하는 건 아직도 저는 전쟁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도 가족 문제가 안 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나도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게요. 뭐가 안 풀려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이 안 되고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때문에 내가 날마다 울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지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맨날 우통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네 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근데 그 말씀만 또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말씀 주시면은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더욱더 풍성한 이제 은혜의 말씀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많은 영적인 이게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전쟁해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시고 또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양식들을 다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거고 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아 정말 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되면은 환경이 달라 보이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면은 세상이 있잖아요. 산과 들과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나에게 위로해 주고 응원해 줘요. 그러나 내 마음이 기분 나쁘고 속이 터지는 일이시면은 세상 봐도 안 좋게 보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어제 우리 그 정문사님하고
그 청도 졸았는데 사모님 안 가실 거더라고. 사모님 가실. 오늘 간증하고 또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찬송을 정리하고 축도함으로.